생산들 한 번에 경기도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원장 최근 미친 실수로 정말 실정 나왔지만 정말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상대는 정말 이런 좋은 용병들과 최근 보여준 경기력을 공수한 경기력이고 상당히 위협적인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초반 실점이 이게 성패에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주원에서 미드필드 조합들이 상당히 또 경기를 또 유연하게 풀어갖고 점점 우리는 경기를 지배했고 우리 선수들에게도 놀라운 집중력과 투혼 지금 전체 K리그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경기력이 지금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 저는 경기 체력, 경기 감각 그런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좋은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희망을 갖게 되고 오늘도 이 정말 힘든 상대, 힘든 원정에 와서 이렇게 역전승이라는 걸 했다는 걸 정말 선수들에게 고맙다고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동진이가 이제 그가 참 영혼이 맑은 친구인데 정말 이 팀에서 헌신이라는 걸 보여줬고 상주상으로 좋은 지금부터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그 친구에게 고맙고 정말 또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잘을 이루고 정말 이 열정, 의지가 조금 그런 실수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정말 위로의 말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런 그런 싸늘한 이런 분위기를 또 반대시켜야 되고 선수들은 정말 그걸 잊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승리에 대한 그런 간절한 분위기를 보여줘야 되고 좋은 축구를 또 해야 됩니다. 아마 우리 저희 선수들은 축구에만 오늘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저희는 전반 공격 스윙을 베시치, 그리고 박동진 선수의 없는 상황에서 또 특히 상대에 맞추는 이런 전술 전략을 한번 시도를 해봤고 일단 미드를 좀 잡고 시작하자 그래서 팽이한 전방 투톱을 요한이가 또 그 자리에 적합한 경기 상대에 따라서 포메이션 이런 변화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안 했습니다. 정말 그런 미친 실수를 하다가 했다는 그렇다고 또 경기를 또 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업으로 부글부글 했지만은, 그런 게 그냥 코멘트는 하지 않았고, 빨리 잊고 다시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 그런데 그런 베테랑 선수가 그런 실수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런 실수는 두 번 다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죄인 룰이 또 감독에서 따라야 되고, 또 무관중 상당히 낮습니다. 정말 이런 팬들의 그런 환호 소리가 너무 간절히 정말 그립고, 하지만 이 고비를 또 우리가 넘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해진 부분에 또 따를 수밖에 없고 크게 불편한 상황은 없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것으로 이야기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항의 원정 경기로 와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원정 길이 어려운 길이지만 뭐 최선을 다하자고 했고 또 좋은 결과로 기대해서 축구했네요. 네, 선수들이 저번 첫 경기를 좀 져서 다운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홈에서 출전하고 나니까 조금 더 많이 편해진 것 같고 때문에 경기를 통해서 조금 더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첫 경기를 비롯해서 두 번째 경기, 세 번째 경기 점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플레이를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가 다음 성남 홈 경기에서는 홈에서 꼭 2연승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전에 먼저 치는 건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경기가 없이 이제 훈련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결년도부터 준비해오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런 것 같고 또 그렇지만 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결년 때부터 저희가 하고자 했던 그런 플레이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물론 동진이가 앞에서 열심히 뛰어줬을 때 그었을 때보다 많이 편했고요. 그런 공백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빨리 메꿔서 팀이 정상으로 가도록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경기 외적인 부분에 이슈가 있을 때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경기장에서 저희 선수들이 보여줘야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지금 훈련장에서도 그렇고 경기장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또 얘기도 많이 하는 그렇게 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외적으로 이슈가 있지만 저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